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보통 장례를 불문하고 한 시리즈가 끝을 맞이하게 되면 오기도 전부터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더는 그 영화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여러 캐릭터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미련이 앞설 수밖에 없죠. 하다못해 그 졸작인 엑스맨 다크피닉스를 보고서도 분노하는 만큼이나 엑스맨과의 작별에 가슴이 아팠으나 베놈 라스트 댄스만큼은 예외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시리즈를 좋아했던 적이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영화가 베놈이란 캐릭터를 묘사하는 방식이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프랜차이즈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드는 영화를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놈 라스트 댄스가 어땠었는지 정리하면 1, 2편을 좋아하신 분은 여전히 마음에 드실 거고 저와 같으신 분들은 여전히 싫어하실 게 틀림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리즈의 애착이라곤 1도 없어서 그런지 아무런 감흥 없이 시원하고 후련하게 보내줄 수 있을 정도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부터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게 저는 베놈의 원작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단지 스파이더맨3에서 잠깐 봤던 캐릭터가 의외로 인상적이었고 코믹스에서도 스파이더맨의 숙적으로 인기가 좋다는 걸 들었던 게 고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 하디가 베놈을 연기한다고 했을 때는 많은 분들과 함께 들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한 마리의 짐승 같은 연기를 찰떡같이 소화하는 배우가 흉폭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베놈이란 캐릭터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았거든요. 그야말로 톰 하디의 야성미가 폭발할 줄 알았으나 이런 젠장. 정작 소니는 바로 그런 이미지에 반전을 노린 건지 에디와 베놈을 무슨 개그 콤비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참 서운하고 어리둥절하면서도 어쨌거나 어렵사리 단독 영화로 나온 베놈을 애써 즐기면서 그럭저럭 적응하려 했지만 베놈이고 나발이고를 떠나 혹시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스파이더맨과의 크로스오버를 염두에 둔 탓인지 아니면 무시무시한 악당을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건지 몰라도 에디와 베놈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슈퍼히어로 코미디 버전으로 정해 시답잖은 개그나 주고받게 한 걸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베놈은 견딜만 했는데 이 영화가 대박을 터뜨리자 십중팔구 그 요인이 에디와 베놈이 보여준 유머러스한 콤비네이션이라고 분석했는지 Let There Be Carnage는 아주 노골적으로 코미디를 대폭 증강했죠. 그 바람에 저는 에디와 베놈의 시시껄렁한 부부싸움에 비로소 질색할 수밖에 없었던 데다가 두 캐릭터의 개그에 집중하느라 우디 해럴슨이 살벌한 연기를 선보였던 클리터스 캐서디와 이름부터 잔악무도해 보이는 카니지를 너무나도 허무하게 소비하는 꼴까지 보면서 역시 소니는 어쩔 수 없는 소니라는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영화조차 흥행에 꽤 성공적이었던 걸 보면 역시 에디와 베놈의 개그 콤비가 다수의 관객에겐 잘 먹혔다는 걸 증명했으나 지극히 개인적인 반응은 한마디로 말해 절레절레입니다. 무엇보다도 두 편의 베놈 영화는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 캐릭터만 있고 영화는 없는 영화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베놈에서 두 캐릭터의 공생관계를 희한하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걸로 재미를 보더니 급기야 Let There Be Carnage는 서사의 개연성이나 짜임새 같은 건 나몰라라 한 채 에디와 베놈에게 속된 말로 몰빵하는 바람에 영화의 완성도는 엉망입니다. 그렇게 해도 돈벌이가 되는 마당에 라스트 댄스라고 해서 다를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제작사에서 흥행 공식을 뻔히 알고 있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그걸 바꿀 리는 만무하니까요. 라스트 댄스는 예고편이 차차 공개되면서 너린이 뭐니 하는 캐릭터들로 작은아마 화제를 모으고 있었지만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원작을 모르니까 어디에서 흥미를 얻어야 할지 무심할 수밖에 없기도 했고 전작들에 실망한 상태에서는 굳이 누가 어떤 캐릭터인지 찾아볼 의사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이 영화도 제 심기를 거스르는 원인은 전혀 개선하지 않을 테니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겸허하게 봤는데 이게 또 참 얄궂게도 전반부는 제 눈길을 잡아두는데 성공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널이 굉장한 어둠의 포스를 뿜어내면서 라스트 댄스의 발단을 근사하게 깔아주는 것과 더불어 웬일로 에디와 베놈의 개그를 비교적 자제하면서 상당히 진지하고 무거운 톤으로 가길래 작은 호감이 피어났을 정도입니다. 치웨텔 에즈오퍼와 주노 템플이 각각 연기한 스트링랜드와 페인도 약간의 호기심과 미스터리를 심어주는데 특히 스트링랜드가 이끄는 특수부대와 펼치는 액션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베놈 시리즈의 그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스타일로 차별화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제노페이지라고 하는 외계 생명체까지 가세해서 베놈과 싸우는 장면을 넣은 건 금상첨화였죠. 제노페이지는 일명 심피오트의 아버지로 불리는 널이
자신을 버린 심비오트들을 사냥하기 위해 만든 괴물로, 라스트 댄스에서는 널에게 반드시 필요한 코덱스를 에디와 베놈으로부터 탈취하기 위해 지구로 파견됩니다. 얘는 덩치부터 베놈보다 몇 배는 더 큰 데다가 갈기갈기 찢어진 후에도 재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서 흔히 하는 말로 심비오트 담당을 지닌 셈이라 베놈에게는 카니지 이상으로 버거운 상대입니다. 사실상 1대1로는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해 기껏해야 무사히 도망이라도 치면 다행일 정도니 다른 이유로 에디와 베놈을 쫓았던 스트링랜드와 함께 전반부의 긴장을 한껏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저도 모르게 한번 속는셈치고 믿었다가 결과적으로 완전히 속았습니다. 이제 단물 다 빠진 51구역이 등장하고 알고 보니 그곳에서 심비오트를 무더기로 확보해 연구하고 있었던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널도 널이지만 지금 당장 베놈만으로는 제노페이지와 싸우는 것도 무리니까 여차하면 아이언맨3처럼 심비오트 군단이 나설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서 오히려 좋았는데 딱 전반부를 지날 즈음에 한 가족이 에디와 베놈을 만나면서 갑자기 영화의 리듬이 끊어지고 덩달아 흥미도 뚝 떨어집니다. 아마도 이 시리즈의 마무리를 앞두고 에디의 인간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삽입한 것 같지만 전반부에 잘 조성했던 긴장이 삽시간에 사라진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영화를 다 본 후에 다시 돌이켜봐도 마땅히 영화의 중심에 있어야 할 여러 캐릭터들을 죄다 뒤로 물면서까지 그 장면을 굳이 넣었어야 했는지에 대해 극도로 회의적입니다. 더군다나 그 가족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쓸데없이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동안 베놈 시리즈의 고질적인 개그도 발산해 라스트 댄스의 치명적인 결정으로 남습니다. 물론 나름의 의도는 찾을 수도 있는 장면이었으나 극보다 실이 몇 배는 크기 때문에 또 한 번 형편없는 각본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맙소사! 이 작가는 베놈 3부작의 모든 각본을 쓴 걸로도 모자라 이번엔 연출까지 맡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벌써부터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실망하고 괴로워하기엔 이르다는 뜻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라스트 댄스는 한 가족이 등장하면서부터 곤두박질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긴장의 끈을 놓친 다음에는 다시 바짝 당겨서 완급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 영화는 막말로 각본을 발로 쓴 건지 라스베가스에서 뜬금없이 첸을 만나질 않나 뻔히 제노페이지에게 발각될 걸 알면서도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첸이랑 춤을 추질 않나 보통 납득할 수 없는 전개를 이어갑니다. 차라리 앤이 등장했으면 3부작의 마무리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아량을 베풀어 넘어갈 수도 있으나 라스베가스에 도착한 직후부터 서사의 완성은 집어치우고 그저 또 한 번 시답잖은 개그로 분량을 채우기에 몰두합니다. 그 사이에 톰 하디의 멋진 수트바를 팬서비스로 넣는 것도 잊지 않죠. 이런 것 때문에라도 라스트 댄스는 전작 두 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전히 좋아하실 거고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여전히 싫어하실 영화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라 개연성이니 설득력이니 하는 건 가볍게 무시한 채 캐릭터 개그에 매진하는 이 영화를 도무지 좋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라스트 댄스는 저렇게 어설프고 허술한 장면으로 중반부를 대충 얼버무린 대가를 후반부에 톡톡히 치릅니다. 진작에 새로운 캐릭터들과 심비오트를 위해 빌드업을 쌓았어야 온전한 서사를 펼칠 수 있었을 텐데 꽤 많은 시간을 다른 데 허비하느라 대결전이 벌어지는 후반부는 무슨 급류탁이라도 하듯이 정신없이 휘몰아칩니다. 그 바람에 매끄러운 전개를 위해 응당 필요했던 설명과 개연성은 당연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일부 캐릭터는 참으로 허망하게 죽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설상가상 실제로 제 기대에 부응하며 나타난 심비오트 군단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표현이 딱 맞게끔 제노페이지에게 모조리 찍깁니다. 이 참극이 또 워낙 순식간에 빚어지는 걸 보면 쟤네들은 여기 뭐하러 나온 건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게다가 심비오트의 특성상 눈에 확연하게 띄지라는 가운데 하필 또 밤에 여기저기 날뛰면서 액션을 보여주니까 이마저도 딱히 칭찬할 구석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없던 정도 다 털릴 지경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라스트 댄스의 어디를 어떻게 칭찬해야 하는 건지 고민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전반부에 괜한 기대라도 갖게 하지 말든가 판은 잘 깔아놓고 왜 중요하지도 않고 있으나마나한 캐릭터들을 줄줄이 엮어서 시간만 낭비한 건지 모르겠네요. 개 중에서도 페이는 과거사까지 정성들을 묘사하길래 원 대단한 캐릭터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개뿔 개도 그냥 있으나 없으나 별다를 게 없습니다. 설마 스피노프 같은 거라도 기획하고 등장시킨 거라면 아직도 소니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에
방증이겠죠. 오죽하면 제가 여태까지 한 시리즈의 명맥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마냥 시원하고 후련한 건 처음입니다. 베놈이 어떻게 됐고 에디가 어떻게 됐는지에는 전혀 감흥이 없었고 단지 마무리가 됐다는 것에 안도했을 뿐일 정도입니다. 끝으로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베놈아 만나서 별로 반갑지도 않았지만 잘 가고 대신에 다음에 꼭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개그 캐릭터가 아니라 진지하고 흉악한 캐릭터로 돌아오길 바랄게. 안녕.